반란을 주도한 꼬마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몰래 빠져나간 모양이구만. 괜찮다. 뒤따라가. 절대 그 아이들을 건들 수 없을 거다. 폭탄이다! 됐다. 여기다가 군인들을 숨기면 우리가 발각될 시간을 충분히 늦출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군인들 몸에서 카드가 나왔어. 무슨 카드지? 아무래도 앞 시설은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라 특별한 열쇠가 없어도 열 수 있었겠지. 지금부터는 군사 시설이니 카드키가 분명 필요할 거야. 그건 너가 가지고 있도록 해. 알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빨리 관리자를 찾자. 알았어. 지하 사람들은 괜찮을까? 괜찮으실 거야. 우릴 믿고 보내주셨으니까. 맞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이제 관리자를 찾자. 올라가서 이 쉘터의 비밀을 밝히는 거야. 뭐지? 너무 조용해.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실험실 같은 곳인가? 뭔진 몰라도 느낌이 좋지 않아. 오빠! 여기에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있어. 어? 쉘터 비밀 보안 서류라는데? 한번 읽어볼까? 뭐해? 빨리 읽어봐. 빨리 읽어보라니까. 너 글씨 읽을 줄 몰라? 아이, 답답하네. 봐봐. 이게 뭐냐? 뭘로?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깜짝말!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오빠, 이 사람이라면 이 서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들! 빨리 따라와! 따라와! 살고 싶으면 똑바로 읽어야 할 거야. 잘못 읽거나 잘못된 내용을 읽는 순간 바로 너의 머리는 날아가니까. 그럼요. 살려만 주신다면. 빨리 읽어! 그만 낑낑거리고 읽어! 그러니까 연구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만들었던 좀비 바이러스는 실패작이라고 써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부패되어 사라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말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밖에 좀비가 없다는 건가? 살려만 주세요! 이거 안 돼! 읽었잖아요! 제발!
시설을 점령할 필요가 없잖아. 지하 사람들과 밖으로 도망치자. 어이! 정말 똑바로 해석한 거 맞아? 좀비가 세상에서 사라진 게 확실하냐고! 그게... 저야 모르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는 읽었을 뿐이라고요. 어떡하지? 관리자님! 여기 지하 녀석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10년 만에 많이 컸네요, 지무식의 꼬맹이들. 지무식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 이 좀비 사태의 뒤에 당신이 있다는 걸. 지금 와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손에 따라 달린 건데.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좀비들에 맞는 것도 나지만, 그래, 세상에 좀비들을 푼 것도 내가 맞아. 하지만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이걸 알아서 어쩔 생각이지? 대체 왜? 나를 변하게 만든 건 그들이야. 15년 전 살상용 무기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히 했던 나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였어. 하지만 내가 만든 무기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후 죄책감이 쌓여 무기 만드는 것을 은퇴하고 조용히 가족들과 지내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전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억지로 끌고 갔어. 가족들과 헤어지고 말았지. 그리고 정부에선 국가 전쟁을 대비해 내가 새로운 살상 무기를 만들 때까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고 날 협박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4년이란 시간 동안 감금당하며 연구를 계속해 나갔어.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걸 성공했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내가 너무 늦었던 걸까? 내가 없는 사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한 죄 없는 내 아내와 아이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증오와 나를 끌고 간 정부에게 복수를 다짐했어. 스스로 다시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번엔 살상용 무기가 아닌 인간 안개를 뛰어넘는 인간 신체 자체를 무기로 개발한다고 말했더니 윗사람들 좋아하더군. 자기들을 죽일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만든 이 바이러스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날 이용한 정부 녀석들도 살아가는 가족들을 뺏어간 증오스러운 인간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다시는 날 무시하며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인간들의 큰 권력자가 되는 것. 그게 나의 연구 목표였지.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죄가 없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죽였어. 내 모든 걸 뺏어갔는데 나도 똑같이 모든 걸 뺏어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당신의 죽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 닥쳐! 내 특별히 너희에게 더 좋은 걸 보여주도록 하지. 10년 전 정부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약을 개발하게 말했지. 결국 난 10년 만에 그것을 완성했고 말이야. 특별히 너희에게 이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저게 뭐야? 끔찍한 괴물이 되었잖아! 자, 내가 하드게 된 힘을 보여주지! 아빠! 괜찮아? 노루루, 난 괜찮아. 빨리 내려가서 지하 사람들과 밖으로 나가! 싫어! 오빠를 두고 어떻게 혼자 가! 오빠 말 들어.
10년 전에 아빠 돌아가실 때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아빠가 없으면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엄마나 동생 내가 지켜야 한다고. 엄마는 못 지켜드렸지만 너만큼은 내가 꼭 지킬 거야. 싫어. 아빠, 엄마, 그리고 아저씨까지 보내고 오빠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제발 먼저 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 녀석 설마! 엄마 아빠 저도 따라갈게요. 오랜 시간 동안 좀비를 피해 쉘터에 대피해 있었던 우리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좀비가 서서히 부패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바깥에 좀비는 없다. 그렇게 멀리 떠나간 사람.